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선 2부 시작합니다. 오늘 오후 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 발표가 있었습니다. 백신의 우선접종 순위와 시기, 구체적 시행 방안 등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전 질병관리본부장이셨죠. 전병렬 차학과대 의학전문대학원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병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부가 백신 접종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 의료진부터 우선 접종키로 했습니다. 그 다음 접종 순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그 2월 달에 노인 요양병원 입원자 및 종사자, 또 노인 요양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이런 순서가 되겠고요. 예. 3월 달에는 종합병원 등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또 역학조사관 등 1차 대응 요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5월 달에는 이제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종사자, 또 노인 재가 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장애인 노숙인 등 이용시설 이용자, 종사자, 그리고 65세 이상, 또 보건의료기관 및 약국 보건의료인 등이 되겠고요. 이제 7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성인 만성질환자, 소방 경찰 등 필수인력, 교육 보육시설 종사자, 이런 순서대로 접종이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예. 다음 달부터라고 했는데 정확히 언제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겁니까? 지금 아마도 빠르면은 2월 중순경부터 접종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는 이제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국내 SK바이오사이언스사를 통해서 공급이 될 예정인데요. 예. 그 공급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은 빠르면은 2월 중순부터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해외에서 백신 부족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접종이 너무 늦어져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우리는 그런 문제는 없을까요, 혹시? 네, 지금 우리 국내 그 이 백신 공급 계획을 보게 되면은 일단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생산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1분기, 즉 2월부터 이제 공급이 될 예정이고요. 예. 현재까지 공급 계획에는 변동이 없다고 질병관리청에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이 국내의 백신 공급과 또 해외의 백신 공급은 그 공급을 담당하는 제조사가 다르기 때문에 외국에서 뭐 화재로 인해서 백신 공급이 지연된다 하더라도 국내의 이 백신 공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정부가 집단 면역 형성 시기를 11월로 잡았는데 그 뭐 조금 건강한 성인들은 아마 3분기에 접종을 시작할 테고요. 11월에 네, 그렇습니다. 11월에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게 이 11월 달에 집단 면역이 형성되려면은 말 그대로 전 국민의 70%가 해당되는 인구, 즉 3,600만 명이 1차, 2차 예방접종을 다 완료를 해야 되는데요. 예. 사실 상당히 그 빠듯한 기간입니다. 예. 이 기간 내 접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료진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철저하게 이제 협조를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상 조금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국민들이 정부의 백신 접종 일정을 최대한 따라주셔야지만이 가능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그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좀 커서 모든 국민들이 다 이렇게 맞을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되는데요. 네, 아무래도 지난번 그 독감 인플루엔자 그 백신 경우에서 우리가 경험했듯이 약간의 이상 상황만 그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은 또 접종이 중단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사실 국민들에게 이런 과정을 수성하게 있는 그대로 밝혀야지만이 국민들이 정부의 백신 정책에 신뢰를 하고 접종 계획을 잘 따라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외국에서는 백신 접종이 벌써 시작된 국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신 부작용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데 외국에 있었던 백신 부작용 사례를 우리한테 대입해보면 아직은 뭐 그렇게 염려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혹시? 네,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지금 그 이 국민들이 우려하는 백신 부작용은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그 노르웨이라든지 미국에서의 사망 그 사례들을 저희들이 보고받았습니다만 그 사망권은 백신과는 그 관계가 없는 그런 그 것으로 지금 다 분석이 되고 있고요. 예. 사실상 그 인과관계가 대단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이런 그 이상 반응 감시와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역학조사 또 예방접종 피해 국가 보상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잘 알려주신다면은 우리 국민들이 그 백신에 대한 그 부작용 크게 우려할 우려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 미성년자들, 그러니까 만 18세 이하는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그 이 백신을 임상 시험하는 과정에서 그 임산부나 18세 이하의 그 이 연령층에 대해서는 따로 임상 시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 예. 그 이유 때문에 그 이 이들 해당자들에게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예. 뭐 저 실험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그 걱정을 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미성년자들이 백신을 안 맞아도 되는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임상 시험 자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이들 연령층에서 백신의 효과가 있는지 그것도 지금 입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접종을 이제 하지 않는 그 원칙인데요. 사실 지금 그 우리 그동안의 환자들을 보더라도 이 연령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무증상이거나 또 특별한 의학적인 조치 없이 다 완치가 되는 예, 그런 예.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어떻게 보면 이 감염이 되더라도 생명에 그런 위협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예. 다만 이들이 감염이 됐을 때는 감염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 그런 점들이 좀 우려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예, 끝으로요. 그 백신을 이제 두 차례 접종을 해야 완료가 되는 것인데 그 이렇게 다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그 백신 맞으신 분들은 이후에 코로나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아. 이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100% 이 면역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예. 또 이런 그 면역 기간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되는지를 사실상 지금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접종을 했다 하더라도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 그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백신 접종한 이후에도 개인위생이라든가 뭐 손 자주 닦고 마스크 쓰고 이거는 계속 해야겠네요? 일단은 그 이 개인위생 철저히 지키고 예. 지금과 같은 그런 노력들은 접종 이후에도 당분간 지속이 돼야 되겠고요. 예. 또 다른 나라에서의 그 이 접종 이후에 실제 환자 발생 양상을 우리가 면밀히 지켜본 이후에나 예. 사실상 백신 접종에 이유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예측이 가능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전병률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어김없이 찾아와서 정치권 상황 냉철히 일갈해 드립니다. 이상돈 전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재보궐 이야기를 먼저 해보죠. 이슈가 이슈인 만큼. 네.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힘의 야권 단일화 힘겨루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안철수 대표가 출마 선언했을 당시와는 양상이 좀 바뀌어졌다 이런 이야기 많던데 동의하십니까 그 이야기? 네, 근데 좀 바뀌어졌다고 보이는데요. 예. 뭐 제가 뭐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항상 처음엔 좀 과다한 기대가 헛된 기대 때문에 반짝하고, 예. 그 다음에 좀 수그러지고 과거 볼것 같으면은 그 정당의 힘이라는 것을 예. 그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안철수 대표가 참 정치권에 들어온 게 10년 되는데 그동안 뭐 컨텐츠는 별로 없이 계속 뭐 단일화 실패, 창당, 합당, 분당, 탈당 뭐 이런 거를 10년 했잖아요. 그래서 예. 저는 그렇게 이렇게 좀 제가 예상했던 대로 뭐 이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뭐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한다 이런 기사가 났다가 또 국민의당 쪽에서 사실 무근이다 이런 또 기사가 나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게요. 좀 그게 참 묘한 게요. 예.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 지지가 뭐 처음 비해서는 뭐 확적을 얻었죠. 확 그 가라앉았는데 거기는 그 두 개의 당의 알레르기 같은 게 있는 그런 지지층이 있어요. 예. 근데 그것이 이제 그 마지막까지 지금 좀 그 지지를 뒷받침하고 있는 거죠. 뭐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뭐 지금 들어가서 그런 같은
뭐 다른 기존의 후보랑 토론이니 뭐니 하게 되면은 그거 만드니 뭐 8대 1로 그냥 두 존에 맞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과거에 그 어록이 많이 있잖아요. 예. 오죽하면은 뭐 안철수 그러면은 말 바꾸기 선수다 하는 거니까 과거에는 뭐 그 박근혜하고 친박들은 완전히 지구에서 사라져야 될 무리들이다. 뭐 이렇게 한 어록이 쫙 있는데요. 그 예. 토론이 다 맞을 텐데요. 그러니까 예. 그게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할 가능성은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처음부터 생각했습니다. 아하. 그런데 지금 오늘 기사가 보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합당도 아니고 국민의당은 그대로 있고 안철수만 빠져나와서 입당한다. 이게 정치적으로 가능한 건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예. 굉장히 지금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 그 말하는 대로 예. 그야말로 몸 달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몸 달게 되는 그 중요한 원인 중에가 이 저 광역 선거가 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과거에 안철수 대표가 큰 선거 갖다 몇 번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다 정당 보조금으로 했어요. 예. 근데 이번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말하자면 국민의힘의 큰 당과 이것을 자기가 한번 이용해 보려고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안 되죠. 자기가 예. 박원순이 아니잖아요. 예. 저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접근하는 게 잘 안 될 거라고 예. 저는 예상을 했죠. 근데 만일 그 의원님 말씀처럼 합당이 불가하다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여러 후보 가운데 한 명이 선출되고 나중에 밖에 있는 안철수 대표하고 이제 뭐 경선이 되게 경선 아니겠죠 네. 그때는 여론조사로 승부를 결정짓겠죠. 그런 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게 이제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건데. 예.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론조사 한번 응답률이 얼마나 됩니까? 그거 가지고서 예. 후보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정치 제도상에서 그 진짜 비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예. 저는 그렇게 여러 가지로 볼 때 예. 이렇게 안철수 대표가 좀 뭔가 무모한 꿈을 꾸고 이번 선거에 나왔다고 생각을 하죠. 이렇게 자기 뜻대로 이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예. 처음에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나가겠다고 했을 때는 몸값이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 자꾸 러브콜을 보내는 그런 모습이에요. 글쎄요, 그게 만드니, 그러니까, 오죽하면, 안달을 하고 있다, 몸 달았다, 보채는 것처럼 보이죠. 그게 예. 뭐, 그러면, 근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지금 혼자서, 이 광역선거를 감당한다는 게 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예. 그, 지난번에 2016년 총선 그때도, 정당의 보조금 73억 원이나 받아서, 그래도 그 38명 당선자를 냈잖아요. 예. 2018년 지방선거 자기 서울시장 나갔을 때에도 정당에 받은 선거 보조금만 99억 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이번에 완전히 이런 게 없이 혼자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욕심으로서는 어떤 지지율을 가지고서 국민의힘을 좀 자기가 비인배처럼 탈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라고 좀 보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자기 마음대로 쉽게 안 되죠. 예. 네. 그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요. 그 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25일부터 27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인데 서울시만 놓고 보면 민주당은 32.4%, 국민의힘은 28.5%, 6주 만에 뒤집어졌습니다. 그 민주당이 서울시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서는 그런 조사가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우상호, 박영선 뭐 이렇게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흥행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아니면 야당에 아직 그 국민들이 마음을 못 줬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에 좀 지난번에 그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 같은 그런 그 보기 흉한 모습이 그 일단 좀 없어졌잖아요. 예, 예,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영향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여야 간에 비슷한 지지 오차 범위 내죠. 그래봤자 그러니까 예. 뭐 지금 현재로서는 뭐 두 그러니까 지금 야당의 지지도가 많이 올라온 거죠. 과거에 비하면. 자기가 잘한 게 아니라 예, 예. 그 집값의 정책 실패하고 예. 여러 가지 뭐 불협화음 때문에 야당이 올라간 거죠. 예. 윤석열 총장 말씀하셨는데 네. 이 차기 대권 여론조사에서 추미애 장관과 갈등이 있었을 때는 윤석열 총장이 상당히 올라갔다가
그 추미애 장관 사의표하고 글쎄요, 이 언론에서 사라진 지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총장이 상당히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뭐 지금은 또 떨어졌지만은 일단은 뭐 금년 임기를 다 마치거나 뭐 그렇게 되면은 일단 나오게 되면은 또 가만 놔주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그 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그 주변에서 그렇게 뭐 하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던 거고 해서 저는 그래서 윤석열 총장도 이렇게 자기 혼자 뭐 그야말로 자연인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없겠죠. 그래서 뭐 상당한 그 지지도 같은 것은 있다고 봅니다. 그 임기를 마치고 나오면 너무 늦을 텐데요? 그 중간에 아마 나와야 될것 같은데, 만일 그렇게 정치를 하려고 하면? 그래도 뭐그 한두 달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 크게, 그리고 어차피 지금 요번에 대선이 내년 초 예, 봄이죠. 3월 이렇게 달입니다. 예. 되니까 아직은 좀 시간이 시간이 있고, 있다. 예. 그렇다고 봅니다. 예. 그 부산은 어떻습니까? 그 지난달만 하더라도 부산 선거는 국민의힘이 이길 거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최근 그 들어오니까 가덕도 신공항 문제가 커서 그런지 거기도 좀 접전 양상을 펼쳐가고 있어요. 네, 아니 일단은 그 보궐선거기 때문에, 보궐선거기 때문에 이제 투표율 같은 게 조금 저조할 가능성도 그렇죠. 있죠. 예. 그래서 또 국민의힘이 거기 그렇게 뭐 우리가 이긴다 그렇게 자만하는 건 아니었고, 저는 참 가덕도 같은 거는 지금 여당이 참 그런 것은 좀 굉장히 잘못된 정치라고 봐요. 어떤 선거에 이념 문제 이용한다고 보고 같은 계시나요? 건데 이런 걸 네. 다그 마무리됐던 것 같다가 다 쉬운 거야. 다시 꺼내서 그냥 야당을 함정에 빠뜨린 거잖아요. 거기 빠져서 그냥 허우적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난 그래서 이게 정말, 이게 선거 정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는데. 뭐 그만큼 여당이 뭐 급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알겠습니다. 예, 주제를 좀 바꿔서요. 오늘 헌재 결정이 있었습니다. 공수처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합헌 결정이 나왔는데, 또 학자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근데 그것은 헌법 소원으로 제기를 해서 그게 좀 자체가 약했다고 봐요. 예. 오히려 그 공수처법의 어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그 위헌법률심사를 제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 보고, 그리고 뭐 저도 뭐 기사만 봤는데 과연 그렇게 분명하게 헌법적인 연구를 좀 단단하게 해서 냈느냐, 그것도 조금 좀 의심스럽고, 그리고 또 하나는 헌법재판이라는 것이 좀 정치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강하죠,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이미 국회 통과돼서 조직이 지금 되게 그 발족을 하는데 그 자체가 위헌이다, 이런 판결을 헌재한테 기대한다는 것은 전 조금 어렵다고 보죠. 국민의힘도 아마 그 합헌 결정이 나오리라고 아마 예측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시간을 그렇죠. 좀 벌어보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자체를 그렇게 진지하게 뭐 과연 했느냐는 것도 좀 제가 보기엔 좀 의심스럽고, 근데 여하튼 간에 저는 그 원칙적으로 볼 때, 우리 공수처라는 것이 위치가 선거관리위원회처럼 이게 입법, 사법, 행정에서 좀 벗어나 예.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굳이 이렇게 할것 같으면 헌법 개정 사항이라고 저는 그야말로 제 입장에서 그렇게 보죠. 근데 이제 이렇게 통과되고 나서 대단간 위헌 판결한다는 것은 좀 어렵다고 예. 봐야죠. 그러면 일단은 법적으로는 뭐다 일단락 되는 문제고요. 앞으로 그러면 그렇죠. 예, 공수처가 논란 없이 잘 순항할 수 있을까? 그 미래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이게 지금 뭐 저런 얘기 생기죠. 뭐 중대범죄를 모아 하는 그 독자적인 수사 기관을 또 수사부, 만든다 그러죠. 예. 저는 나중에는 그거랑 공수처는 하차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미국의 FBI처럼, 저는 처음부터 왜 하필 공수처 하느냐, 내가 늘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 다른 나라에서 볼 때, 예. 이 대한민국은 공직 비리가 얼마나 심한 나라길래 공수처라는 조직이 있느냐 말이야. 그거 좀 창피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중대한 범죄를 다루는 기관은
그냥 경찰에 맡겨놓은 게 우리 불안하다고 저희가.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테러 말이죠. 그 진정한 의미의 국가 안보 문제, 그 주식 사이 같은 고도의 그 경제 범죄, 미국 같으면 월가 범죄죠. 그런 거 다루는 조직을 만들어야 맞지. 난 이거 공수처라는 걸 별도로 한 건 참 그래서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죠. 예. 끝으로 그 탄핵 문제 좀 여쭤보죠. 민주당에서 사법농단 관련 법관을 탄핵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뭐 실질적으로 그 과반수 이상만 국회의원 제적수에 되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으로도 가능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역풍 맞죠. 예, 예, 그리고 예. 그러니까 뭐든 간에 그 탄핵이라는 것의 대상이 되는 것은 우리가 재판부에서의 범죄보다는 조금 범죄가 더 포괄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형법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고도의 무슨 그 탈선이랄까 뭐 그런 거 권력 남용되는데 그러면 순서가 탄핵을 먼저 해서 그 사람을 직위에서 나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재판해야 되는데 예. 재판에서 이게 무죄가 나왔는데 이렇게 다시 탄핵한다는 게 누가 말하는 게 웃죠. 예.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 그때는 참 여당이라는 정당이 우스운 정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상식에 벗어나는 거예요. 난 이런 발상 나온 게 보면 좀 나 좀 어처구니가 없어요. 집권 네. 초기에 오히려 시작했어야 됐다. 네, 근데 그때는 안 되죠. 과반수가 네. 없었잖아요. 민주당이. 있었으면 진작에 했겠죠.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 지도부도 그 역풍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역풍이 뭐가 상식이 어긋나는 네. 거예요. 도대체 남들이 또 웃어요. 내가 웃잖아 도대체. 거기다가 또 선거 앞두고 그걸 그게, 과연 할 수 있을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예. 도대체. 너무 한심한 거예요. 쉽지는 않을 것이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돈 의원 말씀 오늘 여기까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이상돈 전 의원이었습니다.